안녕하세요. 오늘은 까리고추와 새송이버섯을 넣고 맛있게 버섯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리고추를 반을 잘라줄 거예요. 버섯은 반을 썰어줘요. 그래서 어슷하게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늘 한 스푼 넣고요. 파를 다져놨어요. 간장을 네 큰술을 넣어야 돼요. 간장을 물엿은 3개 넣었어요. 그 다음에 미림을 20분만 넣어줄 거예요. 미림을 좀 넣어줘야지. 중요한 건 굴소스를 여기다 한 스푼 넣을 거예요. 그래야 맛이 달라져요. 감칠맛이 나고. 참기름도 한 스푼만 넣어줘요. 이렇게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후추 네 꼬집만 좀 넣어줄 거예요. 됐어요. 양념장 만든 거를 먼저 팬에다 끓여줄 거예요. 이렇게 끓어오르면 먼저 까리고추를 넣고 살짝 다가 버섯을 넣을 거예요. 까르고추가 향이 이렇게 양념장에 조금 배어들 때 그때 이제 버섯을 넣고 같이 볶아줘요. 이렇게 까르고추하고 버섯하고 같이 볶아놓으면 이렇게 간이 쏙 배가지고 반찬으로 아주 맛있어요. 네, 양파를 좀 양파가 약간 노릇하게 익으면 이제 불을 꺼줘요. 간이 잘 됐어요. 깨소금을 좀 뿌려서 됐습니다. 이렇게 까리, 고추와 송이버섯을 해서 버섯볶음을 만들어봤습니다. 요리 같은데 이거? 어? 그렇지. 아니 새송이 요즘에 싸잖아. 마트 가면. 까리고추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먹으면 너무 맛있어. 진짜 요리 같아. 응. 한번 먹어볼게. 밥 안 그러고 뚝딱이지. 버섯 진짜 맛있다. 소고기 맛이 나지. 이거 약간 중국식 버섯 볶음 느낌이야. 맛있다. 진짜 맛있네. 쫄깃쫄깃. 약간 버섯에 꽈리고추 향 배어서 맛있어. 그래 맞아.